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10월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분암철 뉴제주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모형에 이어 이번에 행정 구역에 대한 중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8개 후보군 가운데 3개 구역 안, 4개 구역 안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3개로 조정하는 안 또는 그 4개로 조정하는 안은 일단 후보 대열에는 오를 것으로는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2개 현행 그 2개 체제 유지 안이 원천적으로 제외될 됐다는 됐죠. 것은 상당히 예. 좀 의외로 좀 다가왔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도민 선호도가 높은 그 2개 유지안 또는 3개 안이 아마 경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상과는 상당히 좀 빗나갔고요. 예. 용역진이 그 제시한 그 안을 보면 1순위인 그 3개 안 같은 경우에는 그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인데 제주시 갑 선거구는 서제주시로 예. 그다음에 제주시 을 선거구는 동제주시로 서귀포시는 뭐 현행 그대로 서귀포시로 이렇게 재편하는 안이고요. 또 그 네 개 안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동지역만 따로 해서 예. 제주시로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만 해서 서귀포시로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그 동지역 동부지역 그 조천읍에서 남원읍까지를 네. 합쳐서 동제주군 그다음에 애월읍에서 안덕면까지 그 서쪽을 전부 아울러서 서제주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안인데 그럼 이런 3개와 4개를 했는데 왜 그 2개를 이렇게 제외시켰을까 여기 이게 굉장히 좀 의문이고요. 예. 이건 설령 좀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도민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네. 행정체제 개편과 더불어 행정구역 조정안이 제시되더라도 도민사회 합의 내지 승복은 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 행정체제 개편에서도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네. 또 행정구역 안을 꺼냈는데 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네. 이거는 용역진이 또 그 용역을 지금 이제 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되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마이동풍이 아닌가. 예.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단지 스케줄에 맞춰서 조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과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두 개, 뭐 두 개는 아예 배제해버리고. 예. 근데 뭐, 나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두 개는 안에 대한 도민 지지도 뭐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거는 배제해버리고 세 개 안, 네 개 안. 근데 그 세 개 안, 네 개 안도 획기적인 게 아니라 예상됐던 네. 그런 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건 계속 이 저희들이 매달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네.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도 또 매번 하는 말이지만 또 다른 갈등 또 도민의 의견이 분열을 네. 오히려 더 조장해버리는 의견을 모아가는 게 아니라 의견을 더 쪼개버리는 그런 지금 이제 순서를 밟아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안타까움만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용역진에서 두 개 안을 그 배제시킨 이유가 네. 행정체제 개편을 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 비교 분석 대상에서 네. 현행 체제는 일단 제외를 시켰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네.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체제도 사실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진에서 지적하는 두 개 체제에는 일단 뭐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네. 행정체제 만약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혼란이 다시 스러울 건데 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안 예. 그다음에 충격 완화 및 그 행정체제의 그 빠른 그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두 개 체제도 그렇게 좀 나쁜 안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시장 직선제 또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반대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체제 유지를 상당히 선호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진의 그 설명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두 개는 현행 체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압축 대안으로 제시한 그동안 용역진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검토했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그럼 왜 상정했나 예. 이거는 좀 말이 좀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금방 얘기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번 결과 놓고 뭐 여러 논란 뭐 순탄치도 않습니다. 뭐 의회에서도 뭐 계속해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끝난 경청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등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변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뭐 도의에서도 상당히 그 이번 그 행정체제 개편 개편에 있어서 그 구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네. 일단 가장 큰 게 김경학 의장이 아마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명한 내용을 보면 아마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도민 여론조사에서 그 나온 그 60% 이상의 지지를 받은 대안을 왜 제외시키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제주도정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도민의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무관한 용역진의 그 임의적 제외가 이루어졌다는 부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에 대한 그런 그 예측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구체적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좀 지적했는데 아마 이외에서는 아마 그 의원들마다 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고 네. 좀 호불호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갈리는데 좀 의견들을 좀 산발적으로 일단 제시하고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좀 단일안으로 이렇게 좀 논의가 좀 집약되는 과정에서 이외에서도 상당히 좀 네. 논란은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도민경청회에서는 뭐 물론 뭐 이 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그렇게 답은 나왔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좀 회의적이거나 좀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세 개 안의 단점, 뭐 네 개 안으로 했을 때의 단점, 제시된 안과 또 다른 조정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그 행정구역 조정안이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 이슈 난이도가 도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높지 않은가 좀 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도민의 의견을 좀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좀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한 분이 네.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대학원 석사들이 논문을 써도 이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뭐 아무런 기준점도 애매모호하고 네. 뭘 하겠다는 건지도 애매모호하고 제가 그래서 뭐 김경학 의장이 지난달에 도의회 그 임시회 네. 개회사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 민주성하고 경제 효과성을 집어넣어서 정치 민주성이 올라가면 경제 효과성이 떨어지고 근데 이걸 합치면 10점 만점이거든요. 그럼 8개의 대안이 전부 다 10점 만점이에요. 그럼 이건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넣는지 그리고 경제라는 것도 규모의 경제를 얘기를 하는데 규모의 그게 어느 쪽 얘기입니까? 사이즈가 크면 경제가 높고 사이즈가 좁으면 경제가 좁아진다. 그거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경제 흐름이라는 게 범위의 경제는 오히려 축약을 해서 메가시티 같이 아니면 스몰시티 같이 해서 축약을 해서 거기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경제적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의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경제 효과성을 따지고 있다라는 건 지금 용기진이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미 제외라는 말을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분들 이제 주변에서도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 아니 용역 처음에 행정체제 모형을 제시할 때도 자기들이 뭐 마음대로 뭐 다 갖다 놓고는 이번에도 또 의미로 갖다 놨다. 그러면 왜 도민 의견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경청회는 왜 하고 용역 발표는 왜 하는지 그냥 딸랑 던져놔서 주민투표 해버려라.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도민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용역이 결과가 뭐 지금도 계속 중간 보고지만 앞으로 이게 결과까지 가기가 과연 예상하고 있는 일정표대로 갈 것이냐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그 용역 비용으로 15억 원이 이렇게 투입됐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 투입된 그 돈의 그 규모에 비해서 용역의 그 품질은
좀 약간 굉장히 좀 의문이 되게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는데 무엇보다 좀 공정성과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행정구역 조정안이 발표된 것과 그 맞물려서 원래는 지난 9월 10 5일에 이렇게 연기 발표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기가 됩니다. 그럼 왜 연기가 됐을까? 뭐 일각에서는 뭐 도의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뭔가 여기서 좀 이렇게 도의회에서도 뭔가 좀 지적들이 좀 많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 보면 행정구역 조정안과 관련해서 최초에 뭐 이렇게 검토됐던 안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면서 이렇게 좀 조정하는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세 개안과 네 개안이 이렇게 도출된 것 아니냐. 여기에 좀 약간 그 미심쩍어 하는 그런 좀 의견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게 단지 그 뭐 그 약간 미심쩍다 그 차원이지만 용역진에서 뭔가 좀 그 석연치가 않다 지금 뭔가 발표되는 게 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용역 그 보고서 내에 보면 직능단체 의견도 이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1순위로 그 저 세 개 아 저 네 개 안이 1순위로 이렇게 제시됐다고 하는데 48개 직능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하는데 그 48개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또 왜 굳이 48개 단체를 해서 의견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거든요. 정말 도민의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을 알고 싶었다면 또 도민의 대표성 있는 그 여론을 좀 한번 듣고 싶었다면 정말 15억 드린 그 용역인데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좀 광범위한 의견 수렴도 좀 가능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직능단체 의견 끼워넣기 한 거는 다분히 용역진의 약간 타당성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약간 좀 관심을 갖게 하려는 그런 좀 우도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거기 관련 그 이와 관련해서 짜맞추기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세 개 구역으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청사가 세 개가 필요한데 하나를 지금 옛 경찰청 지금 도청 옆에 있는 경찰청 건물을 활용하면 된다. 아니 지금 경찰청 건물은 제주도께 아니거든요. 지금 매입을 하려고 뭐 이제 JDC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 그게 아닌데 이거를 갖다 놨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거를 갖고 얘기하면 아니 그럼 세 개로 가겠다는 짜맞추기 아니냐. 누가 봐더라도 비용 안 들어가는데 이 안을 이거를 갖다 놨다라는 자체가 용역을 진짜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현실에서 그냥 설렁설렁 짜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용역 결과가 굉장히 무난하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물론 용역 과정에 뭐 지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 오영훈 지사는 내심 5개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용역은 아주 무난하고 행여 지사가 권고안과 다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오지사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오지사가 그 용역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개진한 그 의견들을 보면 첫 번째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안 된다. 행정시장 불가론을 처음 이렇게 그 9월 이후에 이렇게 좀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월 도정 질문에서 했던 발언입니다만 법인격이 있어야 하고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에 한다. 법인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건 행정시장 직선제는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가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뭐 저 확정적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에 한다라는 건 최소 현행 체제가 아니라 3개, 4개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취임 초기에는 5, 6개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많으면 많을수록 좀 좋다는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마 한 4개 정도 아마 4개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개 안은 굳이 이렇게 용역진의 검토기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의구심을 가는 게 뭐냐면
다섯 개 안까지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네 개 안과 다섯 개 안에 대한 그 약간 선호도가 분산될 수 있어 갖고 좀 약간 그 세 개 또는 네 개 안, 네 개 안 쪽에 약간 힘을 실게 하기 위해서 다섯 개 안을 이렇게 배척시켰지 않나, 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지사가 도지사로서의 그 입장을 밝히는 건 저는 뭐 좀 일정 부분 좀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명색이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인데 도민들에게 이렇게 공론에 상정해서 도민들 논의를 이렇게 지켜보겠다 해놓고 굉장히 그 도지사가 이렇게 개입하는 횟수가 이렇게 좀 늘고 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저는 좀 의문을 갖는 게 그렇다면 왜 공론화 용역을 진행하는가? 처음부터 지사의 생각, 지사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상정하고 이것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말은 아주 개방형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해놓고 막상 공론화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의 공약은 이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 제시해버리니까 공론화 용역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무색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 이거 공론화 조사 용역의 그 최종 그 종착지에서 행계위가 권고안을 제시할 건데 권고안을 제시하게 되면 과연 도민들이 어느 정도 승복하고 도민 사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지사를 옹호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지사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용역진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1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고를 할 때부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행정체제 개편이냐 아니면 행정체제 직선제 도입이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해 주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용역진이 들어오면 거기서 태클을 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다 패스예요. 괜찮다. 뭐 토론회 나왔을 때도 그래 그 안 수용. 그러니까 지사 입장에선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인이 이런 좀 자신의 입장을 이제 드러냈겠느냐. 솔직한 얘기로 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재정 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던졌고 기초자치단체. 예. 그래놓고 이제 당선이 됐고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스타트를 끊을 때부터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내용까지 끼어들면서 단지 그거를 자꾸 공론화 도민의 의견 늘어고 이제 의견을 모은다라고 하면서 이런 방향을 끌고 왔기 때문에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사는 답답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 입장은 이거였다라고 지금 밝히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권고안을 불수용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정치적 타격. 또 행정가로서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제 비판이 쏟아질 수 없기 때문에 지사가 그거를 자기 내주자 불수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수용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행계위가 조금 더 용역진에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의견을 전달을 해서 그 용역진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뭐 동감합니다만은 지사는 용역이 본인의 뜻에 잘 따라와 줄 걸로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지사의 그런 의견도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오영훈 지사의 그 공약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었던 게 사실이고 네. 그렇다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제주형 행정체제라고 약간 저 범주를 좀 넓혔으면 솔직히 좋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용역을 갑자기 이렇게 그 용역 방향을 바꾼 게 첫 번째 실책이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정에서는 도의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바꿨다 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좀 약간 어설픈 좀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의에서 그렇게 답정너다 뭐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럼 저기 뭐냐 다시 이렇게 뭐 도정이 뭐 도의 얘기를 듣고 다시 용역을 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정의 방침대로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네.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차라리 좋았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저는 좀 더 크게 걱정하는 게 이 공론화 도민 참여단의 수기 토론이 네.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11월 말부터 네. 3차 수기 토론, 4차 수기 토론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2차 수기 토론 때 두 개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두 개안이 이렇게 제시됐는데 오지사가 나서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니다. 불가론을 이렇게 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수기 토론에서 그럼 도지사가 불가론을 제시한 안까지 그대로 이렇게 유지함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기 토론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그래서 그 수기 토론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지면서 좀 중대기를 좀 막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이뤄졌습니다. 평가가 참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2대 도의회 출범 후 이번이 그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였는데 네. 저는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이 사실 큽니다. 네. 물론 그 감사 기간 내내 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시고 또 비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지만 한 방이 없었다. 네. 이런 좀 아쉬움이 좀 큽니다. 원래 행정사무 감사라는 게 그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그 기능, 그 다음에 그 도정의 독주를 이렇게 좀 막기 위해서 정책은 좀 제대로 좀 추진하고 있는지 또 예산을 좀 헛되이 쓴 건 없는지 이걸 꼼꼼하게 이렇게 그 들여다보는 게 행정사무 감사의 예. 저기 뭐냐 약간 예. 그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의원들의 그 질문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좀 잔챙이 같고 굉장히 좀 늘어지는 기분이 있다. 좀 예. 뭔가 감사위원회에서 그 업무 감사를 할 때 이렇게 들여보는 그런 좀 날카로운 맛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서귀포 의료원의 그 마약류 그 약품 관리의 그 허술한 문제, 또 뭐 수수트램 도입과 관련한 그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짚은 것들은 좀 약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 왜 그렇게 그럼 도정이 역으로 그렇게 좀 일을 잘했을까? 좀 예산 허투루 쓴 게 거의 없었고 뭐 결정적 뭐 공무원이 뭐 징계받을 만한 그런 좀 실책한 게 전혀 없었는가? 그 심지어 우리가 언론에 이렇게 지적했던 그 중요한 그 결정적 실책의 문제까지도 사실 이번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넓게 다뤄지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네. 아쉬운 같습니다. 지난 첫 행감을 하고 나서 의원들이 했던 얘기가 언론에서 의원들이 아직 초선들이 많아서 초선이니, 예. 좀 힘이 없다, 좀 화살이 날카롭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기대해달라, 다음 행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첫 행감보다 더 칼날이 무뎌진 행감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 대표께서 뭐 몇 번 이런 서귀포 의원 뭐 이런 예. 날카로운 지적들도 있었고 뭐 몇몇 현안에 대해서는 뭐 NLC 제주 그 부지 매각에 관해서 예, 예. 그 법률 관계를 지적한 부분도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과연 이게 행정사무 감사인지 도정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혼돈이 올 정도로 정책 질의라는 명목하에 자기들 상임위원 상관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느 상임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와 관련 없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아니면 참 이게 뭐냐라고 했던 부분은 해당 상임위가 피감기관 직원과 행정사무 감사 시간 동안에 점심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예전에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이제 기초의회의 문제점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공무원들이 의원과 접대도 하고 뭐 밥도 먹고 했던 게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바뀌었고 김영란법 등이 등장하면서 이거는 이제는 금기시대거든요. 특히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기간 중에는. 의원들이 다른 기간에 뭐는 뭐 집행부와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자리를 할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만큼은 자제를 하고 회피를 해야 될 자리인데 그리고 밥 먹는 모습이 주변에 보이고 이런 모습에서 지금 도의원들이 조금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라는 부분이 다 되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나온 것마저도 파악을 못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출석했다고 해서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고, 과연 이런 부분에서 도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의 의미를 네.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날카로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끝난 이후에 이 행사, 축제가 물밑듯이 열리다 보니까 공부는 제껴두고 여기에 쫓아다닌다 이런 말도 좀 듣고 있습니다. 뭐 방금 트림 이야기도 뭐 잠깐 해주셨지만 이번 행감 중에 나왔던 뭐 한두 가지 정도 뭐 논란이 됐던 중점이 됐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트림 사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매우 좀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과연 트램을 건설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그 문제들을 모두 한번 상정해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뭐 경제적 타당성이 정말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 이게 저 중간 보고서 내용을 딱 본과 동시에 굉장히 좀 의문시됐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정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도정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약간 혼동해서 말씀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 그 BC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이면 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1 이하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도시 그 철도망 그 국토부에서 하는 그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의 그 수립 요건은 0.7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말과는 엄연히 좀 그 의미가 좀 틀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같은 의미로 이렇게 좀 쓰고 있다 이렇게 좀 합니다. 또 하나 그 경제적 타당성 그 조사 결과의 그 내용을 보면 시나리오 1과 2가 있는데 뭐 시나리오 1은 순수하게 트램만 건설했을 경우, 그다음에 시나리오 2는 트램 종착 역에 그 환승센터까지 같이 이렇게 했을 경우 저기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갖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시나리오 1에서는 어떤 조건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전부 0.7 미만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뭡니까 저기 총 4개 노선인데 노영에서 도청 공항, 그 다음에 공항에서 다시 용담, 동문로, 제주항까지 이어지는 노선 1과 노선 2를 합한 이 경우에 한해서 0.77, 그 0.77이라는 그 간신히 그 턱걸이 수준이죠.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에 턱걸이 수준으로 이렇게 좀 된 겁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제가 볼 때는 설령 그 제주도가 이거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지는 굉장히 좀 미지수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소 트램만을 갖고 할 게 아니라 도에서 진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솔직하게 저는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수소 경제. 수소 경제가 이제 제주도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소 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같이 뭐 4개 그게 아니라 일부 도입 아니면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관광객의 이제 호응, 단순한 경제성이 아니라 다른 부분, 관광객 뭐 도민들의 편의, 그 다음에 관광객들의 호응,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해야겠다, 한번 해봤으면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낫지, 그냥 이 경제성만으로 갖고 왔을 때는 전혀 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뭐 0.7 이상, 그것도 단지 도시 철도만 기준이지 모든 경제성 고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지금 제주도의 대중교통, 다른 대중교통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이건 당연히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경사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경사도에서 수소트램이 불가능하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제시한 부분은 그 경사도를 넘어선 데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경제성 BC 편익하는 그 기준점에 넣어서 뽑아냈다. 근데 그것도 1.0보다 떨어진 0.7이 나왔다. 그런데 추진해보겠다. 이거는 도의회에서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 도민들의 동의를 떠나서 도의회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느냐.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도 사업이라는 게 일단 정부 지원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JDC 같은 경우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좀 민간 투자를 좀 효과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좀 정시성 확보 차원, 좀 친환경적인 차원, 그리고 좀 고급 대중교통? 이런 한번 좀 보전해볼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은 예. 저도 그 동의를 좀 합니다. 아, 예. 동의를 하는데 예. 아까 경제적 타당성 얘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 타당성 논리에 매몰됐다가는 그 좀 뭡니까 저기 뭡니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논리를 갖고 가야 된다. 아까 사회자님이 제시하신 그런 논리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그다음에 새로운 관광 이미지 뭐 이런 걸 저기 뭐냐 목적으로 해서 정부를 설득한다면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겨대면서 정부를 설득하다가는 예. 오히려 퇴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논리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데 또 하나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용역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크게 수소트램 도입 목적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하고 예. 있습니다. 하나는 청정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교통 혼잡을 해소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민의 교통 그 편의를 좀 증진시킨다. 세 번째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그 목적에도 아까 그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뭔가 목적부터가 좀 다르다. 저 트램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교통 혼잡과 그 저 교통 편의 증진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제시한 노선이 과연 교통 혼잡, 교통 편의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느냐. 굉장히 의문시대거든요. 그 노영을 출발해서 그 도청을 예. 경유하고 다시 공항으로 가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그 노선을 해갖고 교통 혼잡이 확 없어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365번 뭐 노선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노선이죠. 어쩌면 버스가 더 빠르고 이게는 좀 약간 그 은행 시간이 좀 뭐하니까 좀 그런데 교통 혼잡 혼잡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하기에는 좀 약간 뭔가 좀 불충분한 점이 있다. 저는 오히려 남북 노선 아라동에서 시청, 시청에서 예. 오히려 저기 터미널 그 신제주로 해서 그 공항으로 오는 노선 또는 연삼동 노선 이쪽으로 했다면 오히려 경제적 타당성은 좀 약하더라도 교통 저기 혼잡 해소라든지 이런 저기 뭐냐 그 명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제시된 노선으로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거나 그다음 도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목적과는 굉장히 힘들다. 이거는 한마디로 관광 노선입니다. 관광객들을 예. 위한 노선이거든요.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공항을 출발해서 제주항까지 갈 관광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이거 관광 노선이지 도민들의 대중교통 그 대체 수단으로서는 그런 노선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저는 좀 여기에서 그 오히려 이 노선에 트램이 건설된다면 역작용도 굉장히 클 것이다. 어쩌면 트램이 안 다녀 트램 다니는 노선을 피하려고 다른 차량들이 곳이... 다른 저기 노선을 택함으로써 오히려 주변 지역에 혼잡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수소 트램 도입 자체를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뭐 도민 편의 이런 목적으로 갈게 청정 환경은 당연한 거지만 도민 편의라는 부분을 놓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갔어야 된다. 그러면 민자 유치도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윤 대표께서 뭐 연삼로 구간을 만든데 저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해안도로를 깔아라. 오히려 예. 그 각 구간 끝에 뭐 환승센터를 두고 거기 수소 트램을 운영하면 관광객들 편의도 증진되고 지금 해안도로 엄청 그 참
밀리면서 그런 고민을 그런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 그런 고민 없이 그냥 갑자기 구도심에 구도심 교통 편의를 좀 도모하겠다. 다른 지역에서 뭐 수소 트램은 아니지만 트램이 있는 지역을 봤을 때 도심을 다니는 데는 많지 않거나 원래부터 있었던 데를 활용하는 거지 새로 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공항에서 아까 도청을 거쳐서 간다면 신제주 교통 볼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램 가는 시간 속도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출퇴근 시간에 그게 견딜 수 있겠느냐. 한 30km. 부분에, 네. 그런 부분에서 도정에서 사전 타당성 뭐 용역은 좋습니다만은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주도의 수소 경제를 살리면서 제주도의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어떤 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라는 부분을 했을 때 그럼 원도심에서 들어가 버리든지 차라리 동문시장에서 뭐 서문시장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경사도 있는데 이 경사각이 위험한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도정이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 수소 트램에 대해서 한 발짝씩 나갔으면 좋겠다. 현안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돼서 2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제주 들불축제가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수기영 원탁토론회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오름 블록킹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축제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블록킹을 하지 않으니까 뭐 사실상 뭐 들불축제라는 말은 뭐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번 결정을 놓고 뭐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제주시가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찬반 논란이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찬성하는 뭐 쪽도 그 일리도 있고 네. 또 반대하는 쪽도 뭐 틀린 얘기 아니면 저는 뭐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네. 반론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존폐 논란이 그 제기된 그 배경이 불남는 축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축제의 시기가 3월에 이렇게 하면서 국가 그 산불 대책 기간에 이렇게 들불 축제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좀 시기적으로 맞는 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을 지피는 데 있어서 과도한 그 뭐 탄소의 배출 문제가 이번에 좀 제기가 돼갖고 아마 그 수기 토론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많이 좀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수기 토론 결과는 뭐 어느 한쪽에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폐지하자 유지하자가 아니라 약간 뭐 유지하자는 쪽이 약간 우세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팽팽한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주시의 결정은 사실은 뭐 거의 폐지에 가까운 결정을 사실 내린 겁니다. 자, 불 없는 축제를 하겠다. 오름 블록킹을 폐지하겠다라는 건 제주 들불 축제를 사실상 뭐 폐지하겠다는 것과 뭐 다를 바 없는 내용이어서 네. 좀 지금 논쟁이 굉장히 좀 이어지는 거고요. 네. 저는 좀 약간 아쉽게 좀 생각하는 거는 좀 그다음 좀 대안은 없었는가 조금만 더 대안을 갖고 조금만 더 의견을 경청하고 조금만 더 숙고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을 뭐 가져봅니다. 네. 그 들불 축제 폐지 논란에서 뭐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찬반 논란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찬반 논란에 대해서 뭐 반대 측 그러니까 찬성 측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에 대해서 뭐 반론도 많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떠나서 아까 윤 대표님의 대안 문제와 연결을 했을 때 지금 들불 축제가 원래는 정월 대보름에 했었던 거거든요. 예. 뭐 근데 뭐 그 당시 날씨가 춥고 뭐 그 교통이 불편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3월로 옮겨왔는데 3월에 옮겨와서도 그 코로나 생기기 전 이전 그다음에 그 작년에 그 산불 전국적인 산불 때문에 이게 막혔었지만 계속 그 옮겨온 기간에 했었다 했을 때 국가 산불 기간이라는 부분은 약간 모순이 있다 그 폐지 주장 쪽에 이런 부분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랬으면 제주시가 이거를 폐지가 아니라 그러면 원래대로 정월 대보름으로 옮겼으면 또 어떻겠느냐. 들불은 우리 농경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그 봄 농사를 앞두고 그거를 이제 해충을 없애고 그걸 또 원활화 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원래대로 옮겨서 그 기간을 옮겨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또 어떻겠느냐라는 고민을 왜 안 했을까. 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쉬워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아, 정월로 옮기겠다. 그러면서 등불축제라는 브랜드 네임, 이 브랜드 네임은 진짜 큰 거거든요. 크긴 크죠. 근데 이 브랜드 네임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는 조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단편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 게 아니냐. 나는 아쉬워도 제주 등불축제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 아주 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그렇죠. 이렇게 지정한 제주의 대표적 축제 아닙니까? 근데 이 축제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폐지로 간다. 좀 약간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큰데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단지 불을 지핀다는 그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그 등불 축제의 그 원래 그 도입 취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네. 전통적 농업 방식에서 이렇게 그 좀 현대적 감각에 맞게끔 이렇게 좀 변형시킨 네. 형태인데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저기 뭐냐 그 행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등불 축제에서 탄소 배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막대한 좀 기름을 불을 한 번에 탁 비치고 오름 전체에 아주 그 멋진 그 장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좀 화약, 그 다음에 그 기름 네. 이렇게 쏟아붓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차라리 없애면서 불을 좀 저기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배출은 되겠죠. 근데 최근에 서울 한강에서 불꽃 축제를 했을 때 그 네. 수많은 불꽃이 터졌을 때 탄소 배출 문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이 뭐 아까 윤 대표가 지적하셨던 기름을 뭐 불 붙이게 기름을 붙여버리고 저 확대가 됐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 불을 붙이던 사이즈보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불을 안 놓겠다 라는 결정을 이렇게 손쉽게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정리해 주시고 11월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그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그 건설 문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11월과 12월 제주 사회를 달굴 그 이슈로 이렇게 떠오를 것인데 이 두 가지 빅 이슈의 그 공통적으로 좀 제기되는 문제 예.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 행사 좀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제주도정이 좀 잘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공을 국토교통부로 넘기면서 타이밍을 좀 놓쳐버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좀 공론화 민주적 그 방식의 그 네. 공론화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 대표님의 네. 말씀에 이어서 제가 가져온 사자성어도 유종짐입니다. 네. 끝맺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의회로 넘어가서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의를 하게 되는데 긴축 재정 재정이 너무 부담이 돼서 많은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제주도와 도의회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또 다툼이 발생해서 부동의 상황이 오진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만은 두 기관이 잘 해결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이제 두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11월 역시 중요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보다 슬기롭게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